이 방탄소년단 유엔 연설 얘기 좀 자세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재혜 변호사 그리고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유엔에서 방탄소년단이 연설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유엔 행사에서 연예인이 연설을 하는 게 네. 보통 뭐 샤론스톤이라든가 서양의 톱스타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한국 가수가 아 그런 분들도 가끔 한 적은 가끔 있었어요. 유튜브 보노라든가 예. 우리나라 연예인이 최초는 아니군요. 우리나라 그렇죠. 완전 최초는 아닌데 네. 그래도 한국 연예인이 저 무대에 섰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네. 방탄소년단이 저 무대에 선 것이 청년 아젠다 행사라고 하는 건데 어떤 그 위상으로 초대를 받은 거냐면 지구촌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유엔이 방탄소년단이 현재 지구촌의 10대, 20대들한테는 최고의 스타다라고 공인을 해준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젊은 세대를 대표해서 연설을 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매체는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 정도로 보도했거든요. 근데 미국 방송사가 인터넷으로 뭐 생중계를 한다든가 오히려 미국 방송사 뭐 CNN이라든가 이런 데서 더 중요한 뉴스로 이 소식을 달아가지고 우리나라 방탄 팬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우리나라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열기가 높았던 거군요. 그래서 지금 그 방탄 팬들이 한국 매체는 왜 이렇게 크게 보도를 안 하는 거냐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뭐 이렇게 좀 공분을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UN에서 한국 가수를 지구촌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스타로 인정했다는 것이 정말 일이죠. 놀라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라 그런 거예요? 뭐라고? 연설을 7분이나 네. 했다는데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데 뭐라고 연설을 했어요? 일단 이제 본인의 개인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10대 때 이제 본인이 자꾸 이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나 자신을 잃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제 그런데 음악을 통해서 내가 나의 자아 정체성을 찾게 됐고 이제 그래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인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혹은 뭐 성적 정체성 이런 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 있게 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김재혜 변호사의 말도 좋지. 지만 한번 직접 더 들어보는 게 좋겠죠. 방탄소년단 RM의 그 스피치 연설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Thank you very much. And in an intro to one of our early albums, there's a line that says, "My heart stopped when I was maybe 9 or 10. Looking back." I think that's when I began to worry about what other people thought of me and starting seeing myself through their eyes. I stopped looking up at the night skies, the stars. I stopped daydreaming. 연설 내용도 물론 좋지만은 저 정도 영어를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저 RM이 해외파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수 국내파였습니다. 네, 이름도 RM인데 유학을 안 갔어요? 네, 본명은 뭐 김남준이라고 하고 근데 이름이 이제 처음에 이름이 랩몬스터라고 소개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RM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름이 RM이라고 하니까 랩몬스터이시구나. 교포인가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토종 한국인이고 일산에서 태어나서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네.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미드 보면서 영어 공부했다고요? 그리고 일본어도 능통해서 일본 가면 일본어로 인터뷰를 하거든요. 중국어도 능통했고 그리고 가수 데뷔하기 직전에는 고등학교에서 전국 1%에도 성적이 들었다고 하니까 와 어마어마했다. 정말 진정한 엄친아. 아, 15살에 토익점수 850점 넘겼다고요? 이 시대의 엄친아가 가수가 돼서 한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류 스타로서의 준비를 미리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어린 나이 때 본인 말로는 뭐 10살 때부터 자신이 그 이 음악을 듣기 시작해서 음악 속에서 자아를 찾았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이 천재고 영재인 거죠. 그래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 회사에서 RM구를 어렸을 때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천재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키우면서 멤버들을 더 모아서 방탄소년단을 만든 거죠. 아니 지난번에 그 빌보드 행사에서도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주 멋있는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저 UN이라는 저 상황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사실 연설하거나 그러기가
쉽진 않을 아무리 내가 영어를 잘하고 내가 실력 있어도 사실 맞아요. 아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기록이 되는 거고 또 여러 사람이 또 어른들이 듣는 거다 보니까 더 위축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예. 않았습니다. 저 자리에 김종숙 여사도 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자랑스럽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BTS를 보니까 보고서 자랑스럽다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지난 5월 9월 빌보드 차트에서 1위 기록한 것을 축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세계적으로는 BTS의 자리가 너무나 확고하게 그러니까 그런 가수로 정확히 자리 잡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7분간의 연설이 끝나고 나서도 관계자들이 BTS가 이제 착석을 하니까 그 자리로 우르르 몰려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네, 그런 모습까지 보여줘서 확실히 월드클래스가 되었구나 이런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 관계자들이 가서 네. 사진 찍으려고요? 우리 애한테 보여주려고. 근데 빌보드도 1위를 했고 유엔 총회 연설도 했고 이 이상의 국위 선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가수가 저렇게까지 세계적으로 활동할 거라고는 네. 상상을 못했고 사실은 싸이 씨 나왔을 때 이걸 이런 일이 앞으로 반세기 동안은 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었죠.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서 더군다나 사상 최초로 미국에서 외국어 앨범으로는 처음으로 한 가수가 1년에 두 번을 앨범 차트 1위를 한 거거든요. 1년에 두 번. 예. 여태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좀 누리고 있는 것이고 방탄소년단이 해외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팬덤 형상이 예.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한 이야기가 옛날 비틀스 때가 떠오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틀스가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그 오빠 부대가 나타났던 예. 사건인데 그런 정도의 오빠 부대가 서양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다 야. 라고 하는 게 너무나 놀랍고 빌보드 차트 올라가고 뭐 이렇게 막 할 때 아예 저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조작하고 그냥 뭐 집중적으로 막 저 방탄소년단 올리려고 하고 뭐 순위 막 그렇게 올리는 거야 막 이런 식의 사실 비판이 처음에 사실 좀 있었거든요 일부 예. 근데 이게 완전 불식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일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한국에서 생겨나서 네. 해외로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예. 미국에서 생겨나서 국내로 역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팬들이 뭘 어떻게 해외에서 활동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국 팬들, 뭐 영국 팬들, 사우디아라비아 팬들 세계 각국의 팬들이 저마다 아니라는 이름으로 결속이 돼가지고 예. 팬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다 이 지식을 알게 됐습니다 와, 그 때마침 또 어제 저 한 방송사에서 I can speak 방송을 해줬었어요 아, 영화를 나문희 선생님이 또 유엔에서 연설을 하시는 거를 라고 했는데 아 굉장히 진짜 멋있게 방탄소년단 네. 어마어마한 거네요 유엔하고 좀 연이 있었어요 어떻게 근데 갑자기 네. 뭐 유엔에서 방탄소년단 인기 있다고 와서 연설해요 뭐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연설은요 사실 그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그 유엔 총장의 어떤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김정숙 여사도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교육 문화를 세계와 공유해서 청소년 교육에 좀 힘써주겠다 힘써보겠다 뭐 네. 이런 취지로 함께 이제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 예. 사실은 지난해 한 11월부터 유니세프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도 예, 많이 하는군요. 그렇죠. 유명한 가수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봉사하는 이제 그런 연예인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재해달라고 저분들은 한 번도 말한 적이 네. 없어요. 팬들도 원한 적이 없어요. 저 팬분들, 아미라는 분들은. 그렇지만 그래도 또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국위선양 예. 얘기 꺼냈던 예. 거. 그러니까 이제 뭐 방탄소년단을 위해서 우리가 뭐 면제를 시켜주자 네.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 유엔 총회까지 나가고 있는 저 청년들을 2년 동안 우리나라 군복무를 시키는 것과 해외 활동을 시키는 것 중에서 예. 어떤 게 더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길이냐를 따져보면 해외를 다니는 게 훨씬 예. 그 국익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너무 이거를 군대 문제로 방탄소년단을 결부시키게 되면 예. 또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방탄소년단은 팬들은 예. 제발 우리 방탄소년단과 군대 문제지 얘기하지 마라 극력 오히려 싫어하고 있는 상황 오히려 추석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훈훈한 인사를 조금 주고받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 높으신 회장님들은 재벌분들이나 어떻게 지내는지 참 오너분들은. 궁금한데 그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 턱이 없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요 그런 분들이 회장님들이 SNS를 통해서 근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새는 회장님들이 더 우리에게 좀 친숙하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 이제 며칠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네. 그때 이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같은 경우가 예. 굉장히 SNS에서 마치 일일 기자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방부사절단에 같이 따라갔는데 예. 따라가서 이제 특별수행원으로 이제 동행하면서 직접 촬영한 백두산 천지 사진도 올리고요. 예. 이제 그리고 뭐 22일과 23일에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SNS에 뭐 평양 냉면의 실제 맛은 이렇더라. 뭐 이런 것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예. 마치 정말 기자와 같았다. 그래서 제대로 그 특종 보도를 실시간으로 전달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 회장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은 물론이고 뭐 자기가 아프면 아픈 사진, 그다음에 뭐 좋아하는 디저트 사진, 뭐 이렇게 소소한 일상 사진. 식당 가가지고 밥 먹는 사진들 자주 올리세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대기업 회장님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죠. 예. SNS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백두산 천지에 굉장히 감격했다라는 SNS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뭐 이 박용만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또 재계에 높으신 분들도 특히 그 이마트 정은진 부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SNS 많이 활용하세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재계 문화가 달라지고 있는 건데 네. 과거에 한국의 재계 오너 회장님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근엄하고 권위적이고 신비롭고 구중궁궐 안에서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최근 들어서 미국의 뭐 이런 그 뭐 저기 애플의 그 유명 어쨌든 이름 생각이 안 나죠. 어쨌든 미국의 유명한 그 젊은 IT 기업의 회장들이 굉장히 소탈하게 그 젊은층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아 멋있다. 우리나라 회장님들도 좀 이랬으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2세 3세로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그 오너 가문의 젊은 경영자들도 그런 문화를 좀 동화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신비한 곳 자꾸 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SNS 로 소통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같은 경우에 본사 상품 소개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뭘 만들어서 먹는다 뭐 이런 거 다 SNS로 올리고 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면 SNS로 바로 또 홍보를 하고 이러면서 거의 SNS 스타로 맞아요. 활동을 하고 있고 두산 면세점 박서원 전무 같은 경우에는 부전자전입니다. 얼굴에 그렇죠. 부전자전인데 본인이 얼굴에 팩하는 모습을 또 SNS에 올려서 팩하는 모습을 올리기 화제가 되긴 됐습니다. 잘 안 올리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SNS로 친근하게 다가오니까는 높으신 회장님 같지가 않고 뭐 어떤 물건이 있을 때도 이왕이면 그 그룹의 물건을 사게 되고 뭐 그런 효과도 저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더 떠올리게 되는데요. 특히 이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셀카 모습을 딱 올리고서는 아 나이 먹음 점점 셀카 찍기 싫어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일반 사람들과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고 이제 뭐 거의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만드는 그런 건데요. 정 부회장의 팔로워가 무려 16만 9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박 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만 3천 명인데 서로 이렇게 막 팔로워들 경쟁도 하고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계속해서 팔로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입니다. 긍정적이긴 한데 내 직장 상사가 나한테 친구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아,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 거절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네, 부모님이 자녀에게 뭐 친구 신청을 한다거나 시부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 네, 그렇죠. 직장 상사가 신청한다거나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는 페이스북 안 한다라는 그런 후담도 있는데 네, 나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몰래 팔로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종종 확인하는 것이 되게 재밌게 사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SNS로 참 이렇게 기업 회장님들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온 케이스가 많은데 반면에 또 잘못된 SNS 사용으로 비난을 받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외 젊은 청소년들도 자신이 안 좋은 일을 저지르고 나서 희희낙낙하는 모습을 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재계에서도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과거에 그 갑질 사건으로 굉장히 막 시끌시끌한 일을 이제 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휴가 갑니다.
말을 찾지 마. 이렇게 올려가지고 좀 자숙해야 될 상황에 휴가를 간다니 라고 하면서 굉장한 비난을 받고 결국 게시글을 삭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유엔총회에서 또 유엔총회 때문에 뉴욕에 지금 각국 정상들이 지금 다가 있는데 네. 정상들의 이 1호차 이 슈퍼카들 경쟁도 엄청 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경호를 위한 이제 거리 차단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거기를 이제 퍼레이드 하듯이 이제 슈퍼카들이 쭉 지나가는데 네.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비스트입니다. 차 새로 샀어요? 예. 새로 샀다고 하는데요. 예. 새롭게 개량된 그 대통령 전용 차량인데 이번에도 예. 역시 그 GM 모터스의 캐딜락 리무진이기는 한데요. 저거예요? 예, 2009년도부터 사실 그 미국 대통령은 저 GM 모터스의 캐딜락 리무진을 자신의 그 전용 차량으로 이렇게 써왔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이제 새로 모습을 보면요. 좀 트렌드에 맞게 차체 지붕 윤곽 부분이 좀 보다 날렵해진 그런 디자인 변경이 있었다고 하고요. 오. 이 차량의 뒷좌석에 5명 정도의 승객이 탈 만한 아, 뒤에 굉장히, 5명이 탈 수가 있는 차예요? 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있다고 아, 무슨 SUV도 아니고 5명이나 네. 그리고 이제 게다가 무슨 뭐 생물학적 무기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이런 것까지 전부 대비를 해서 산소 공급 장치도 있고 응급 장비 역시 전부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저 차가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상회담 있었을 때 김정은에게 구경시켜줬던 그 차가 이제 조금 더 좋게 개량이 된 그런 건 거죠. 김정은한테 그러니까, 자랑했었죠. 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차 구경을 시켜줄 당시에 그 차가 네. 오바마 대통령이 탔던 차라고 하는 거죠. 예. 아. 그때 우리나라 매체가 보도하기를 거의 뭐 100억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오호. 트럼프 대통령이 새 차를 만들고 있다라고 예. 보도가 나왔는데 그때 만들고 있다던 새 차가 이번에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또 만난다면 예. 본인 새 차 뽑았다고 이 차를 또 구경을 해주게 될지 두 정상의 사이가 엄청나게 좋아지면 예. 이번에 드디어 함께 한번 또 차를 타보게 될지 그 부분도 좀 자, 지난번 싱가포르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도록 할까요? 산책을 마치고 미합중국 대통령은 최고 용도 자동지께 야수라고 불리운다는 자기의 전용차를 직접 보여드리며 최고 용도 자동지에 대한 당례적인 존경과 호의의 감정을 표시했습니다. 확실히 자랑한 게 맞죠? 내 차는 방탄도 되고 내 건 엄청 좋거든 뭐 이런. 저게 호텔 전 그 앞을 산책을 하다가요. 예. 갑자기 본인의 차량이 딱 보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한번 볼래요? 그러면서 데려간 겁니다. 데려가가지고 이제 살짝 문을 열고요. 예.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리 좀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김 위원장이 가까이 다가가서 안 내부를 예. 살짝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명백히 좀 자랑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보면은 뭐 세계 정상이든 어쨌든 상관없이 예. 남자들은 차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아니 장면입니다.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미국 정상회담에서 네. 새로운 비스트를 또 그럼 김정은 위원장한테 또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장면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이거 진짜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새 차도 예. 자랑하면서 네. 혹시 김정은 위원장하고 굉장히 대화가 잘 되면 네. 선물로 기존에 탔던 그 오바마 대통령이 탔던 4.27 회담 때 자랑했던 그 차. 예전 차. 아, 지금 저 싱가포르 때. 있던. 싱가포르 때 자랑했던 차. 예. 혹시 그것도 선물로 줄 수 있지도 않을까. 아.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차를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랑도 되고 또 남자 대 남자로 굉장한 우위를 또 가지는 그런 측면도 되고 저희 미국 대통령의 기밀, 네. 안전. 그걸 책임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열어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당신한테 지금 내 속을 다 털어서 보여주는 하고.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회담 때 회담이 성사가 되면 예. 이번에도 또 새로운 비스트가 중요한 소품으로 등장하게 되지 그러네. 않을까. 그러네. 이 차는 내가 타고 다니는 나를 보호하는 차량은 미국에서 만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다니는 독일에서 만든 차거든요, 사실. 북한산 차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 대통령 차가, 일부, 뭐, 저기,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내 차도 있거든요. 그걸 탈 네.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산으로 그렇게 방탄차를 만들 수 없어서 약간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말 뭐 허심탄회하게 이 화제를 찾는 거, 이거 굉장히 예. 좀 중요하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들이 만났을 때 잠깐 은밀한 공간인 거죠. 내가 네. 좀 쉬는 자리일 수도 있고 뭔가 정책을 구상하는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준 것 자체가 굉장한 친밀감의 표시라고 보입니다. 다른 정상들은 못하고 오셨대요. 이게 아니, 또 이게 또 저렇게 좋은 차 없는 정상들이 대부분일 예, 예.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북한 같은 나라가 아니고서야 웬만한 정상적인 국가들은 뭐 방탄차 하나씩은 아, 북한도 저기요 좋은 거예요. 아, 북한은 엄청 좋은. 북한의 문제는 뭐냐면 예. 이동을 못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비행기로 네, 북한에서 예, 예. 미국까지 그거를 차량을 이동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중국까지 가져갔었는데 네, 중국까지 가져갔지만 근데 보통 웬만한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또 가져올 수 있으니까 예. 이번에 뭐 방탄 차량 근데 자국산 방탄 차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탄 차량을 또 하나씩은 가져왔지만 예. 그 차량 통제가 확실하게 되고 안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정상들의 유엔 총회장에는 방탄 차량을 놔두고 걸어서요? 네, 걸어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나름 또 의미가 있네요. 아이캔스피크에서 나문희 씨는 유엔이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던 걸로 나오고 있네요. 아 예. 유엔과는 또 다른 거였었어요. 자,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